페이지 28페이지 4번 정장바지의 단처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섯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장바지의 단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재단을 해야 되는데 재단할 때의 재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장바지는 신사복이나 숙녀복이나 다 같이 앞주름이 있습니다. 앞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주름이 있는 그 상태대로 접힌 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옆 봉제선끼리 전부 만나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까지 총기장 선을 표시한 후에 여기서 단너비 신사복은 2인치 2분의 1 되겠습니다. 2인치 2분의 1의 신사복 단너비를 주고 여기서 재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바지는 주름이 없는 바지이기 때문에 그 신사복 바지하고 청바지하고는 이렇게 재단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름이 있는 바지와 주름이 없는 바지로 나누어서 지금 정장 같은 경우에는 주름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손꺾기를 하여 재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신사복 1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이 4인치 4분의 1 이상일 때 구두수리를 만들면서 단 처리하는 방법. 이거는 별도의 구두수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바로 그단 속에 단의 여유분이 4인치 4분의 1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속에다가 구두수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작대가 바지를 제작대 나올 때는 어느 누가 입을지가 모르고 키가 큰 사람이 입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제작대에 나오기 때문에 단은 항상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단을 많이 여유가 있는 이 단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여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맨 처음 총기장 선을 먼저 선긋기를 합니다. 총기장 선을 선긋기 한 후에 여기서 바로 구두수리 너비가 1인치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 분량은 나중에 반으로 접게 됩니다. 접히기 때문에 너비를 1, 4, 3의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단 너비 남자들 정장은 2인치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여유분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분을 주고 나서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밑단 선, 여기를 먼저 다리미로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나서 이 접힌 선을 갖다가 이 총기장 선에 올려놓게 되면 여기서 밑단 선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구두서리가 반이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밑단 선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위에서 끝상침하고 또 끝상침한 다음에 다른 한쪽은 반대로 뒤집어서 또 끝상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기장에서 구두수리가 먼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밑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단을 우리가 세발뜨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갖다가 시범을 보여가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그 단이 여유분이 많은 걸 갖다가 먼저 구두수리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이 속에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상 그만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1번, 신사복 1번,
단이 4인치 4분의 1 이상일 때 구두서리를 만들면서 단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습을 돕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제일 밑에서부터 밑단부터 그어보겠습니다. 밑단은 신사복의 밑단 너비는 2인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인치 2분의 1 이렇게 해서 선긋기 하고 다음 두 번째로 구두서리를 여기서 만든다는 거예요. 두 구두서리는 1인치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4분의 3 이렇게 하여 이렇게 자를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습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지만은 원칙은 총기장을 이렇게 재서 이 선이 총기장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이 총기장선이 되고 여기가 구두서리가 되고 여기가 밑단이 되겠습니다. 밑단이 되고 여기가 구두서리가 되겠습니다. 구두서리는 한 번 더 접기 때문에 여기서 양쪽 뒤에도 표시를 이렇게 해서 양쪽 돌아가면서 선을 다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총기장선, 이것이 구두서리, 이것이 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 너비는 총기장에서부터 4인치 4분의 1 이런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바지가 넓어지는 바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자로 올라가는 바지에 한해서 해야 되는 거지 밑에는 좁고 위에서 벌어지는 이런 옷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방법은 나중에 신사복 5번에 가서 그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를 접느냐 하면 요게 밑단선 여기를 이 선을 먼저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접고 이 접은 선을 이렇게 총기장선에 올려놓고 그대로 박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기 위해서 바지를 뒤집어 갖고 접어보겠습니다. 바지를 뒤집으세요. 작업을 할 때는 이 바지를 이렇게 뒤집고 데스망을 이용하여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밑단 선을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순대로 접은 후에 자 신사복 밑단 너비는 2인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인치 43인데 이 1인치 43이 결국은 구두서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봉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사복 1번 여기서부터 첫 번째 선이 밑단선이 되겠습니다. 2인치 2분의 1 여기서부터 구두서리 1인치 4분의 3 이렇게 해서 단이 4인치 4분의 1일 때에 우리가 구두서리를 만들면서 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지를 먼저 선긋기를 겉에서 했으면 여기서 겉에서 했으면 이 봉제선을 이 밑단 이 선을 접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선을 먼저 다리미로 접은 다음에 이 선을 바로 총기장선에 여기다가 올려놓고 봉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바지를 뒤집었어. 뒤집었어. 이렇게 뒤집은 후에 뒤집었어. 봉제는 항상 이렇게 안솔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솔기부터 한솔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봉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림질로 밑단선을 이 접은 선을 총기장선 여기 총기장선 위에다가 올려놓고 끝상침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양옆 솔기선은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상침을 하면 됩니다. 자, 끝상침할 때 바로 여기에 총기장선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총기장선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할 때 요거 위에 밑단선 접어놨는 선은 가볍게 그냥 총기장선에 맞춰 올려놓고 이 밑에 있는 천은 왼손으로 살짝 요렇게 당기면서 이 이세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상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상침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총기장선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양 옆 솔기선은 잘 맞추세요. 이렇게 맞춰가면서 왼손으로는 살짝 당겨주고 끝상침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에서는 한 선은 이렇게 봉제를 한 후에 이쪽에 구두소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 들린 부분은 이렇게 들리는 부분은 여기서 안에서 먼저 똑같은 끝상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겉에서는 봉제선만 두 선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할 때도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손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오른손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봉제를 하면 봉제가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1번, 심사복 1번. 이렇게 구두소리가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두소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봉제선만 두 개가 여기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접었어. 밑단, 세발뜨기를 해주면 단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 4인치 4분의 1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항상 구두소리를 속으로 이어서 따로 분리해서 만들지 말고 바로 이 속으로 있는 데서 구두소리를 만들어주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